투자로 돌파하라. 이게 가셔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정석 투자로 가세요. 자꾸 부실, 잘못된 배를 타지 마시고, 운전을 잘하려고, 나는 노를 잘 젓는 사람입니다. 노를 잘 젓는 사람으로 가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어떤 거로 가세요? 나쁜 배를 안 타야 되는 거예요. 부실한 배를 타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치는 거예요. 그죠? 저는 끊임없이 템플턴의 가치투자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정석으로 가기를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자, 시장은 상당히 어렵지만 어려움을 극복하면 여러분은 다시 돈으로 보상을 주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그 고통을 이겨냈을 때 여러분은 뭘로 보상을 주는 거예요? 돈으로 보상을 주는 겁니다. 그걸 가셔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또 갑니다. 주시장은 지금 상당히 코로나 환자가 어제부로 얼마냐 하면, 7,755명인가요? 55명이라고 어제 나왔어요. 사망이 61명, 그 다음에 퇴원이 288명.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상당히 그래도 우리나라는 긍정적이다. 정부가 조금 더 빨리 대응했으면, 그죠? 중국을 갔다가 의사들이 방어를 하자고 그랬을 때딱 막았으면 이 정도는 안 되지 않았을까. 좀 아쉬움은 남지만 그래도 잘 하고 있으니까 천만 다행이란 생각이. 다른 나라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일 날 보니까 600몇 명입니다. 사망자가. 우리나라를 그저 공영방송에서 배로 10배를 높게 그렇게 사망한 것처럼 발표를 했었는데요. 50명이 갈때 반대로 지금은 저기 이태리는 지금 600명이 넘어가는 우리나라의 거의 10배가 거꾸로 10배가 많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게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1등이 이제 중국이고 그 다음에 이태리. 그 다음에 현재까지는 3등이 한국인데 이건 이제 상당히 지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통, 소비. 왜? 가서 미용실에 가려고 그러면 문을 닫았습니다.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냐 하면 다 폭망해서 예, 10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영업이익이 다 10분의 1 토막, 매출이 10분의 1 토막입니다. 오늘도 잠깐 뉴스를 보니까 김포공항에 그죠? 예. 김포공항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면세점인가요? 거기 음식점도 쫙 있는데 문을 닫았더라고요. 굉장히 어렵죠. 자, 이런 어려울 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1번 한중 입국 제한 조치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심각한 경제 위기로 갑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위기입니다. 그죠? 전자산업과 컴퓨터 업체에 심대한 타격 불가피하다. 왜 그러냐? 우리도 걱정이지만 올림픽 어려울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가 있는 게 일본의 올림픽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안 업체가 윈스라든지 그다음에 라온시큐라든지 이런 것들이 갔습니다. 그다음에 또 카드를 가입하기 위해서 카드 업체가 현대카드가 갔습니다. 또 삼성전자는 5G를 하기 위해서 뭘 갔죠? 예, 일본의 이대통신사하고 합작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또 4위 업체하고 양자통신으로 간 것이 또 SK텔레콤입니다. 통신 4기 업체하고. 그러면 자, 비즈니스맨도 못 들어오게 한다? 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본은 지금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없이는 산업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이미 반도체는 끝난 기업입니다. 다 팔아먹고 나머지 하나 남은 도시바조차도 일본 기업이 아닙니다. 한국 하이닉스와 미국, 일본과 콘소시엄으로 들어간 기업입니다. 남아있는 기업은 다 대만으로 넘어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소재, 과거에 80년대 85년도까지의 영광을 갖다가 아직도 대한민국이 하수국가인 줄 알고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6개월만 지나면 친구하고도 제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기업을 수없이 뉴스를 검색해서 보다 보니까, 아, 이거 일본 심각하다. 우리나라도 고생을 하겠지만 일본은 더 심각하다. 그러니까 안 믿더라고요. 정부만 욕하는 거예요, 제가. 정부만 욕하냐? 나는 정부는 욕할 수 있어도
기업인들은 훌륭하다. 제가 늘 우리 유료원들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훌륭한 기업인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할 필요 없다. 일본은 죽는다. 지금 일본 난리 났죠. 당장 소부장 기업들이 전부 다, 그죠? 박살 났습니다. 그죠? 당장 솔브레인 때문에 끝났고, 에칭가스, 그 다음에 또 EU용 포토레지스는 미국 기업하고 두 군데서 램 리서치인가? 거기에서 들어오고 또 뭐죠? 듀펑사하고 다 들어오죠. 하나는 용인시에 하나는 충청도에. 자, 일본 어디서 합니까? 거기다가 또 폴리미드? 예, 어떻게 됐어요? 스미토모 화학? 이제 끝났죠. 누가 사줄 겁니까? 그 많은 물량을. 일본에 이번에 G플립이 뭘 썼어요? UTG. 예, 도우인시스에서 개발한 UT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기업은 팔아먹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가 LG 디스플레이 OLED, 대형 OLED 안 들어가면 일본 소니 TV 끝났습니다. 그죠? 또 삼성전자 반도체 한 경우는 일본 닌텐도 게임기 거기다가 PC 다 위기입니다. 야베 하나 잘못 만나서 나라가 완전히 위기에 봉착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도 잘 대응해서 못 팔아먹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손해지만 어쨌든 일본은 더 폭망입니다. 자, 블랙스완은 언제나 오는 겁니다. 그것을 잘 이겨내시고 기업 가치에 따라서 주가가 우상한다는 믿음으로 가시면 여러분이 이 기회를 잘 힘든 장을 이겨낼 것으로 믿습니다. 자, 또 갑니다. 또 공매도 규제를 어젠가요? 어제부터 그래서 하루에다가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리플 달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것은 뭐 하루 갖고 되냐? 개인 투자 다 죽인다. 그래서 연장을 하고 10일간, 10거래일간 공매도 거래 금지하는 제도를 만들었죠. 그죠? 예. 10거래일간으로 늘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투자에 신중을 기하시고요. 현금을 보유한 사람은 기회가 올 거니까 현금을 꽉 쥐고 있다가 이제 타이밍이 올 때 여러분들은 베팅을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라? 주식투자 3원칙에 현금 보유의 전략을 가라. 우리 위원들한테 끊임없이 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신중을 기해서 무리한 투자보다 현금 보유하겠다. 내 종목이 추세를 전하는 걸 보고 매수를 들어가면 여러분이 돈이 커지는 겁니다. 단가도 빨리 낮아지고요. 떨어지는데 왜 자꾸 사요? 빨리 본전 찾겠다고요? 기다려야 돼요. 좋은 기업은. 부실 기업이라면 그거는 손절해야 되겠지만 좋은 기업이면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 제한 조치가 11일부터 어제부터 앞으로 3개월간 유지된다. 자, 공매도 과열 지정제를 해서 10거래일간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어쨌든 그느는 바람에 누가 나갔냐면 이제 마크로젠이 어제 상한가를 갔죠. 그 공매도 많이 그죠? 종목이었기 때문에 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집에 대해서는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13일부터 투기 과열지구 9억 초과 집을 살 때 증빙자료 제출해서 사실상 거래 허가제가 실시가 됩니다. 3억 이상 비규제 지역에서는 6억 이상 주택거래 계약을 맺으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이런 얘기가 한번 청와대에서 나왔었죠. 거래 허가제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뭐예요? 거래 허가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자금 증빙자료 제출 안 하면 매매 허용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 다섯 번째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그 다음 미국 간에 고조된 오일 전쟁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상당히 한번 볼까요? 에너지가 자, 에너지가 지금 31달러까지 떨어졌었죠. 텍사스 중진료 갑자기 40달러에서 30달러, 10달러 이상 떨어졌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증산을 해버렸죠. 러시아도 증산을 원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증산을 하면서 미국이 지난번에 어떤 우리 주구라고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펀드에다 셰일가스에다가 1,000억을 투자하고 다시 추가로 융자받아서 또 다시 1,000억이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생겼죠. 펀드 가입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은행들도 가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뉴스에 나온 거를 보면. 그래서 셰일가스에 투자했는데 지금 원유가 이게 가격이 이렇게 폭락해버리면 셰일가스는 본전도 안 돼요. 그때 당시에 나온 게 얼마냐면 50달러라는 것 같았어요. 마진이 생기는 것이 셰일가스가 50달러가 아마 그 40달러인가 50달러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래서 그 지금 유가가 지금 31달러 떨어졌으니 셰일가스는 캐봤자 돈이 안 남는 거죠. 거기를 투자한 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한 2천억 정도? 거기에 그래서 뭐 은행들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제2금융권도 들어가 있고 그 사람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여러분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번에도 굉장히 이거 유가 이렇게 떨어지면 남는 게 없어서 또 마이너스 계속 가지 않을까. 펀드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펀드 모르고 가입하면요. 여러분들은 지난번에 봤지만 아폴로님도 어서 오시고요. 라임 사태에서 봤잖아요. 완전 부실 종목만 추천해가지고요. 개인들 다 박살냈습니다. 4,000명의 개인 투자자들을 울게 만들었습니다. 좋은 종목 투자했는데 떨어진 거는 이해가 가지만, 부실 종목 투자해서 그걸 돈 벌겠다고 하는 자체가 이미 벌써, 아까, 노를 잘 젓기처럼 부실한 배를 타서 가라앉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유가가 끌어내리면서 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심각하게 떨어졌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어떤 종목이 위험성이 느낄까요? 당연히 배를 만들라고 그랬던 그죠? 뭐 카타르라든지 이러면 조선업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고요. 조선업이 어려우면 또 배를 만들어서 재료가 들어가는 역시 철강 종목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종목에 또 4월 9일 날 예정된 기준금리 대한민국 한국통화위원회에서 그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제 이자를 또 내리죠, 기준금리. 그러면 어떻게요? 금융주 어렵다. 따라서 그런 종목은 여러분 사지 마시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개인들은 전부 다 거기 사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요. 마진이 없어지는데 기업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은행은 기업이 아닌가요? 잘못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제 이제 가장 중요했던 4월 24일, 24일, 24일부터 29일 동안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서 열릴 회의를 예정이었던 암학회. 거기에 이제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려고 했던 기업들이 ABL 바이오, 제넥신, 유틸렉스, 종근당, 연구 성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무제한 연기했죠. 이러면서 어제 폭락을 했습니다. 바이오 기업들이 어제 그래서 뭐 펩트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폭락을 해버리고요. 그죠? 이런 제넥신 이런 것들이 어제 폭락을 했던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또 인터넷에서 보고서 암학회 가서 근다고 제가 가서 또 질른 사람들 이 난리 난 거죠. 제발 그런 건 뉴스 나온다면 너무 성급하게 한번 내가 그러면 그죠? 이게 그래서 템플턴이 여러분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매수는 3 내지 5회에 걸쳐 분할 매수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할 매수가 왜 중요한지. 그런데 그냥 암학회 간다고 제넥신 갔다 그냥 왕창 사니까 그냥 왕창 떨어지고 나면 그냥 손절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기다려야 되잖아. 기다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일단 한번 가담을 해보자. 첫 구명만 내보내고 기다려보자. 인생 이모장님도 어서 오시고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나만 빼놓고 간다고 암막해 내일 당장 갈뭐1000% 갈 종목 3000% 갈 종목 내일 당장 3000% 갈 종목을 알것 같으면은 다 부자 되고 그죠? 전문가가 돈 투자해서 내가 부자 되고 말지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데 현혹돼 가지고 그냥 거다 대고 있는 대로 질러버리고 그죠? 그러지 말자. 정석으로 가는 길은 쉬워야 되는 거예요. 잘 모를 때는 어떻게요? 일단 첫 구명만 내보지 될지 안 될지는 한번 봐야 되니까. 일단 세상 말하는 간을 한번 보자. 얘가 올라갈지 않을지.
그게 간을 보는 게 뭐예요? 척구병 전략이잖아요. 제시리보모아가. 그럼 한번 내보고, 그 다음에 떨어지면 추가 매수할 생각하고 기다리자. 그래야 되는데, 그냥 있는 대로 아마케가 뭐 가가지고 뭐 어떻게 돼서 뭐 나중에 발표나면 엄청나게 돈을, 떼돈을 벌어줄 거는 그냥 여기서 그냥 갖다 질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떨어지면 여러분이 손절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이렇게는 투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요. 매수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매도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매수매도 공이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 하나하나 배웠을 때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 가는 겁니다. 그냥 급등 나가면 쫓아가서 지르고 다음에 떨어지면 다시 또뭐 분할 매수하면 된다고요? 그잘 모르면 지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척호병만 내보내 보는 거예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내일 당장 간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글쎄 갈지 안 갈지 모르니까 일단 척호병 내보내 봐. 그죠?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냥 뭐 당장 내일 당장 뭐 급등 나간다고 쫓아와서 그냥 칵 지르고 났으니 그 다음에 떨어지면 또 산다고요? 그렇게 돈이 많아요? 아껴야 되잖아요. 자, 오늘 시장이 떨어지지만 반등하는 종목이 나오네요. 자, 우리는 제가 우리 일원들한테 그냥 묻고 가라. 저는 이렇게 추천합니다. 묻고 가라. 왜? 지금 주사를 놔야 되니까 수많은 주사를 놓으면 알코올이 부족하지 않냐. 그렇다면 이 기업은 1분기에 실적이 개선돼서 당연히 영업이익이 높아질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렇게 급등 나갈 땐 잘라먹지만 기다려서 매수해서 가만히 들고 가봐라. 실제로 우리 일원들 그렇게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건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욕심내서 망창 질르기만 하면 그냥 다돈될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죠? 자, 이거 열리기 위해서 그래서 제넥신, ABL바, 유틸렉스, 이수앱지스, 오스코텍, 뭐 유한양행, 메드팩토 등 리스트 기업 중에 다 하나 썼지만 상당히 어렵게 됐으니까 지금은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자. 자, 제넥신 같은 경우 뭐 치리형 암 백신, 그죠? 뭐 키트루다 병역요법을 이상까지 갔다. ABL바이오 전임상 결과. 전임상이라는 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이해가시나요? 한번 임상 시작해서 이 제품화될 때까지 10년이 걸립니다. 전임상 동물 실험이죠. 그다음에 임상 1, 임상 2, 임상 3. 물론 임상 2에도 그저 제품화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긴급할 때는. 그죠?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한번 그러면 임상 3상까지 가서 제품허가가 되면 7년간 특허를 줍니다. 기업이 특허. 그죠? 그러면 이제 특허가 7년이 끝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제 바이오 시밀러가 되는 겁니다. 둥근 구슬님? 네. 바이오 시밀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게 바이오 시밀러잖아요. 다른 회사의 제품을 갖다가 이제 특허가 끝났으니까 복제약을 만들어서, 예, 그것을 치료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최소한 이 임상 기업들이, 바이오 기업이나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잘 이용해서요, 최소한도 여러분이 제약 바이오 살 때는 우리 의료원한테 늘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최소한도 제약 바이오 사는 기업은 첫 번째가 뭐예요? 대주주가 지분이 많아야 돼요. 대주주가 다 종이 장사해서 다 팔아먹고 지분도 별로 없어요. 아, 7천만 주 신라젠이 5% 갖고 무슨 대주주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빨리 올라갔을 때 냈다 팔아버려야 되는데 그걸 또더 간다고 또 붙들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개인 투자자들. 그런 걸 확인 조사조차도 안 해요. 대주주가 다 팔아먹은 거는 종이 장사로 이제 날라가도 괜찮다. 나는 사장 노릇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 이건 좀 위험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반드시 봐야 될 걸. 기업이 기술 수출이라도 하고 있느냐. 아, 임상, 이제 전임상 단계래. 뭐, 그래갖고 뭐, 어떻게 돼서 날라갈 거고, 뭐, 어떻게, 누가 뭐 나와서 어떤, 그런 거다 믿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지켜야 될게딱두 가지예요. 바이오 종목을 살 때는. 첫째, 대주주가 지분이 많으냐. 그러면 자기가 기술에 대해서 인정하고 간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 기술 수출을 진짜로 하고 있느냐. 아, 그럼 이 기술 수출하니까 돈을 벌고 있구나. 연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만.
그러면 그 기업을 참아내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지만, 대주주 지분이 세상에 2%, 3%?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안 사야 되잖아요. 그래도 무슨 뭐 비마약성 진통제가 어떻게 돼가지고 뭐 지금은 난 저 뭐죠 마약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이 고칠 수가 없고 힘드니까 비마약성 진통제가 나오면 엄청나게 날아갈 것이고 뭐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 이거는 근데 대주주 지분이 없어 아직 기술 수치도 안 알고 있구만 나는 안 사 너나 사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에? 최소한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바이오 종목을 살 때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대주주가 지분이 많으냐? 그죠? 사장님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느냐? 두 번째, 기술 수출이라도 하냐? 그런 기업을 살 때 여러분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정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냥 임상만 해도 그냥 아우성 치고 오늘 들어가서 뭐 돈을 떼돈 벌겠다고 들어갔다가 다치는 경우가 돈 버는 확률보다 다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30만 원 간다, 얼마 간다, 그런 얘기를 자꾸 좋아해가지고 제발 그렇게 투자하지 말자. 정석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죠?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 자, 이래서 어제 대상 종목 중에서 마크로젠이 나갔습니다. 오늘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에 CJ는 오늘 또 나갔나요? 오늘 좀 쉬고 있네요. 자, 이제, 지금 이제 자가진단 키트를 만드는 기업이, 지금, 상장 기업으로서는 CJ하고, 그 다음에, 랩지노믹스, 그 다음에 수젠텍은 이제 개발한 거고요. 그 다음에 미코의 자회사 바이오메드, 그 다음에 이제 비상장 기업인 솔젠트. 오늘도 보니까 솔젠트가 뭐 외국에다 지금 수출 계약을 했다고 그러는 거 뉴스에 나오던데요. 그 다음에 SD 바이오센서, 코젠 바이오텍 이런 기업들은 전부 다 비상장 기업입니다. 비상장 기업. 근데 지금 우리나라 생명공학에서 한국 생명공학에서 자가진단 키트를 지금 개발했다는데 예, 항체를 갖다가 6주 이내에 항체 실험을 해서 아마 그러면 완전히 제품화할 거다. 한 달 반 정도 걸리면 6주면 한 달 반이죠. 그러면 이제 자가진단 키트로다가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키트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전 국민이 다 그죠 빨리 또 진단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또 옮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한국에 우리나라 진단받은 사람이 어제 뉴스 나오는 게 22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있는 그 드라이브 스루 때문에 지금 독일이나 영국에서도 우리나라를 그대로 따라온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태까지 뉴스를 종합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뉴스가 어떤 걸 가져오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간다고 그냥 무조건 몰빵하지 말고 내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뭐 기술이 어떠고 저쩌고 백날 얘기해봤자 우린 여러분은 몰라요. 저 역시도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기술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뿐이지. 그러면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제약바이오 살 때는 기술 수출이라도 하고 돈을 벌고 있느냐. 또 두 번째는 대주주가 기술을 믿고 인정할 수 있는 기업이냐. 그것은 뭘로 볼 수 있다? 대주주가 지분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가족이 사갖고 있다든지, 그죠? 뭐, 사장님이 갖고 있는데 아내도 주식을 갖고 있다든지. 그러면 뭐요? 아, 불리한 것 두면 다 팔아버리지. 그냥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서 주식을 산다 그러면 뭔 걱정이 있어요? 떨어졌다 또 좋은 일이 벌어지면 또 올라간다는 믿음을 갖고 가시면 이기는 투자자가 되잖아요. 간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런 건 버려버리고 어디로 가죠? 그냥 급등 상한가 간다고 그냥 쫓아댕기다가 손실나고 아파하고 그러는 겁니다. 정석으로 가기를 저는 바라는 겁니다. 상당히 좋았는데 1분기가 지금 상당히 어렵게 가게 생겼죠. 여기까지는 지금 1월 달까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지 경기 선행 지수가 올라가서. 그런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제가 우리 유료원들한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12월 10일입니다. 중국 우한 발생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절대 우리나라에 쉽게 이게 12월 10일입니다. 정확하게요. 자, 이게 아마 수혜주가 뭐가 나갈 텐데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제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모르지만, 그죠? 그리고서 지금 이제 심각하게 시작한 게 이제 1월 달, 그죠? 중순부터 우리나라 퍼지기 시작하고
첫째 이제 진단자가 나오고 1월, 2월, 지금 3월이 왔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좋았다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번에 선행지수가 100을 넘었었는데 이게 지금, 아, 옛날 거네요. 잠깐만요. 그거 전에 거를 제가 가져올게요. 요거는, 이거죠. 100을 넘었는데. 이제 이것을 빼버리고. 뭐야? 잠깐만요. 이게 100이 넘어서 상당히 예, 좋게 봤는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아마 폭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선행지수입니다. 시장을 상승이고 하락으로 인정하는 선행지수인데 이번에 다 수익을 반납했어요. 등공구선님 수익 다 반납했습니다. 기다려야죠. 어쨌든 요놈은 잘 팔린다고 그래요. 요거는 잘안 팔리는데 요놈은 잘 팔린다고 그래요. 이게 갤럭시 S20 요거는죠. 요거는 뭐 G플립. 그죠? 지플립은 상당히 잘 팔려서 완판 행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일본, 중국부터 시작해서 나오기만 하면 완판 행사를 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 들고 가야죠. 수혜주를 잘 들고 가야 되죠? 그죠? 두려워할 필요 없이요. 자, 어쨌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혹시 이러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게 뭐예요, 이거? 한국은행 가서 바꾼 거래잖아요. 왜요? 이 돈을 받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옮겨올까 봐. 여기다가 돌렸대요.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소독한다고 태워버린 거예요. 180만을 태워서 95만 원 받았다네요. 여러분, 저도 우리 유료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돈도 받지 말고, 돈도 그러면,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옮겨오는 거 아니야? 제가 농담 삼아 그랬는데, 실제로 이런 사람이 깍 나타나네요. 돈 소독하다가 돈을 태웠습니다. 참, 아유, 이러진 마세요. 소독을 한다고 그거 하지만 차라리 알콜로 닦아야지. 그죠? 예. 바이러스가 두려우면 알코올로 닦아야지. 소독한다고 드라이기, 저기,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이렇게 다 돈을 태우는 그런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 제가 말을 했더니 진짜 그런 사람이 나오네요. 참,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코스닥 코스피는 상당히 어려운 장이 아직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너무 섣부르게 투자하지 말라. 현금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꽉 붙들고 가라. 추가 매수하지도 말자. 좋은 종목이면 손절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추가 매수하지 말자. 왜? 어디까지 떨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 자, 리먼 사태까지 올지, 그죠? 이거 무슨 뭐, 그죠? 이렇게까지 올지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좋은 기업을 갔으면 이게 올라갈 때 손실을 다 복구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부실 기업을 갔으면 이러다가 어때요? 깡통으로 가버리죠. 감자를 한다든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들고 간다면 이 시장을 이겨내지 않을까.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근데 현금 있는 사람들은, 지금은 현금 보유한 사람은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되죠? 기분이 좋아서 날마다 웃을지도 모릅니다. 주식을 공부한 사람은 날마다 웃을지도 몰라요. 왜요? 기회가 점점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죠? 언제가 기회일까요? 추세가 돌아서서 갈 때. 그죠? 지금 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모릅니다. 바닥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워런 버핏도 불가능하다는데, 여러분은 수많은 전문가들이 바닥 예측하는 걸 갖다 들어요. 쌍바닥을 잡았느니, 그죠? 쓰리바닥을 잡았느니, 다 그런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피터린치가, 이번에도 제가 잠깐, 아니, 캔피셔가 세 가지 방법을 얘기하죠. 자, 이렇게 갈지, W자로,
또 짝꿍댕이 쌍바닥으로 갈지 또는 V자 반도로 갈지 아무것도 모른다. 다만 이것이 됐든 분명하게 폭락이 오면 급등 나간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기업을 사서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뭐가 좋은 기업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심각하죠. 그죠? 좋은 기업을 들고 간다. 자, 어디까지 떨어질까? 템플턴이 그렇죠. 어디까지 떨어진다? 아무도 모른다. 바닥이 그걸 예측하지도 말죠. 그런 거 예측하는 방송은 듣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어떤 기업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그래서 그나마 코스피는 더 많이 떨어졌는데요. 코스닥은 조금 좀 낫지요. 예, 너무 떨어졌었기 때문에. 이게 또 뭐야. 코스닥이죠? 코스닥도 지금 거의 뭐, 아직 저점은 안 왔는데, 떨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한 폐렴 수혜주가 미국의 시장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사스가 12.8% 2003년에 떨어졌고요. 에볼라 바이러스가 5.8%, 메리스가 7.3%. 근데 지금 이 사스 12.8%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그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떨어졌습니다. 그다음 이제 수혜주들이 지금 이제 지난번에 이제 했던 거고요. 지금 손소독제 그죠? 그 다음에 마스크, 그 다음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단기 급등락을 하고 있죠? 우리도 사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솔직히 저는 우리 위원들의 사서 들고 가라고 그런 종목이 한국알콜입니다. 공개합니다. 그래서 들고 가고 있습니다. 안 팔았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도 샀어요. 전문가님, 신의 한수를 뒀습니다. 뭘 신의 한수요? 3월 6일에 또 샀거든요. 여기서도 샀고요. 그죠? 또 샀습니다. 왜요? 1분기 실적 좋아질 거니까 급등 나갈 땐 이렇게 급등 나갈 땐 잘라 먹지만 또 들고 가라. 자, 또 갑니다. 505는 마스크 만들지도 않는데 일단 테마주에 묶여서 같이 가는 거니까 또 나가나요? 모르겠습니다. K요. 얘는 이번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자, 우리 일원들한테 그냥 사서 그냥 묻어놔요. 전 묻으라고 그럽니다. 왜? 1분기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럼 우리는 그걸 믿고, 이렇게 급등 나갔을 때는 댕강 잘라 먹고, 다시 여튼 또 사서 가만히 들고 가라. 좋은 일 벌어진다. 우리 이런들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욕심내서 왕창 사진 말고, 적당히 비중을 시켜놓고, 매수해서 들고 가라. 좋은 일 벌어진다. 자, 이거죠? 또 갑니다. 여러분이 노를 짓는 거 쉽지 않죠? 왜 그렇죠? 아니, 노 젓는 걸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노를 잘 젓는다는 게 쉬운 건가요? 그죠? 주식시장에 공부도 안 했는데 노를 잘 저을 수 있을까요? 그죠? 꿀벌이님, 어서 오세요. 그럼 물 새지 않는 배를 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실 종목 사가지고 지금 무더기 상태 가는 거예요, 이거 다. 이게 하나같이 뭐유? 예? 캔서로, 개여전, 라이트론, 뭐 이거 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크로바 하이텍, 예? 차이나 그레이트, 뭐 알류타임즈, 비치로시스, 솔트웍스, 셀바스의 경남제약, 데코엔이 뭐 이거 다 개인 투자들이 다 좋아요. 급등 나간다고. 급등이 급락으로 떨어져가지고 깡통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부실 종목 막 삽니다. 추천도 막 나가요. 그냥 차트가 관리 종목까지 넘어가는데 쫓아가서, 그죠? 그것까지 추천해. 관리 종목은 넘어가는 거 쫓아가서도 추천해요. 관리 종목은 넘어갔다는 건 돈을 못 벌어서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추천해서 또돈 벌게 준다고 또, 정말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전문가들도 왜 그래요? 그런 거 추천 안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돈 벌지만 누군가는 깡통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주가라는 것은 실적에 수렴하는 거예요. 이게 평균 회계 원리예요. 이게 대전제 이론이에요. 대전제 이론.
그죠? 대전제 이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무시해버리고 뭐만 가죠? 실적과 가치는 주가의 친구고 영원한 테마입니다. 여러분이 정석으로 가는 길은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장기 투자는 가치의 고평가로 판단하는 것이지, 그죠? 천사천사님도 어서 오시고요. 이런 거는 안 하고 뭐죠? 그냥 뭐 PBR이 3배 가면 뭐 고평가고 뭐가 말도 안 되는 얘기만 듣다 해요. 유튜브 들어가 보면 진짜 장난도 아니에요. 제가 심심하면 유튜브 들어가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들 지금 듣습니다. 뭐라 그러나. 그럼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죠? 올바로 가는 길, 정석으로 가는 길만 가라는 거예요. 템플턴이 뭐 유명한 전문가도 아니고, 그죠? 그냥 보통의 전문가지만 여러분이 가는 길, 잘못된 길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제가 끊임없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뭐가, 무슨 고평가인지 그것도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고요. 그죠? 여러분이 추천만 받으면 다돈 버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야 템플턴도 검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공부 안 하면 템플턴을 검증하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은 언제나 위험의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대로 된 종목을 추천하는지 이런 걸 여러분 검증해서 갈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투자 기간 전체의 2 내지 7%에 지금 조정하고 있지만 들고 있으면 2 내지 7%에 순식간에 80% 수익 나니까 우리는 가치 투자는 그래서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거예요. 짧은 기간 내에 결정적인 수익을 내는데 시장을 계속 들락거리거나 보다 보면 결정적인 수익이 날때 빠져 있을 수 있다. 그것이 크리스토퍼 브라운이 가치 투자의 비밀에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들고 갈 거냐? 시장이 좀 어렵다고 내가 다 팔아버리냐? 좋은 기업이라면 기업을 믿고 동업을 했는데 뭐가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투자 3원칙을 반드시 지켜라.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비중의 원칙 지켰습니다. 분산의 원칙 지켰습니다. 나는 분산 안 했습니다. 몰빵 투자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가슴에 절절히 와닿죠. 이 시장이 이렇게 막상 떨어지다 보니까 맞아요. 전문가님, 왜이 주택사 3원칙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걸 행복을 지키는 길이다. 또 이렇게 지켰을 때 여러분이 돈이 점점 벌리면서 부자가 되는 길이에요. 비중의 원칙 지키고 분산의 원칙이죠. 자금 관리 원칙에 현금을 보유했다면 야,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더 떨어져, 더 떨어져. 기다리면 내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때 추가 매수할 거야. 돈만 기다리고 딱 눈치 보고 기다리고 있죠. 그런 사람 뭐예요? 야, 저러에 돈벌수 있는 기회가 오겠지? 안 오겠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사는 거죠. 지금은 살 자리가 아니잖아요. 기다려야죠. 돈을 들고 있다면 기다리면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왕창 돈을 벌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 다리가 있거든요. 이 균형 잡힌 그저 3원칙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게 넘어질까요? 네, 주도주를 심지어 어서 오시고 안 넘어집니다. 여러분 다 지금 큰일 나서 나 무너질 것 같지만 안 넘어지는 거예요. 왜? 좋은 기업을 들고 있다면 그죠? 넘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잠시 후에 볼게요. 자,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직접 해본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걸 보면서 다 잃을 것 같아도 다시 돌아온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보시죠. 전국에 이런 자료를 만든 사람은 대한 유일하게 템플턴 하나뿐이 없을 거예요. 백테스트를 해본 사람은 있어도, 그죠? 자, 기본하는 기업을 매수해서 왔더니 2008년에, 2009년에 폭락해서 111% 났던 게 60%가 날라갑니다. 수익이. 그런데 1년 지나고 났더니 뭐요? 다 회복됩니다. 이것이 시뮬레이션이에요. 뭔 일이 벌어지냐? 다 마찬가지입니다. 리먼 사태, 그죠? 예, 110% 수익 났던 게
71%로 떨어졌어도 다시 수익을 복구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시장이에요. 그죠? 이거 어떻게 시뮬레이션 했었습니까? 차 종목들을 이렇게, 그죠? 1등부터, 그죠? 100등까지 사서 들고 갔어요. 다 리먼 사태에 폭락했어도 다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을 돈을 벌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죠? 중형주를 사서 101등부터 200등까지 사가지고 무진장 들고 왔어도 역시 리먼 사태에 마이너스 17%가 났지만 43% 수익 났던 게 17% 났지만 다 복구해서 결국 돈을 벌게 만들어주죠. 그중에서도 지난번에 방송했지만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차트가 주봉상 우상향하는 종목을 뭘 알아라? 뭘 알아? 정시 투자를 가라. 주봉이 우상향하는 종목을 정시 투자하라 그러더니 그냥 차트가 바닥이고 부실 종목을 갖다 정시 투자한다고 막들이 사요. 그죠? 진짜로 그렇습니다. 무슨 뭐 그죠? 증권사에서도 뭐 10년 뭐 10억 만들기 해준다든지 무슨 뭐 이상한 그죠? 그다음에 뭐1% 부자 프로젝트를 만든다든지 뭐 이거요. 제가 신신당부하지만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으로 주봉이 우상향하는 종목에다가 정리식을 해야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부실 종목에다 정리식 한번 10년 해봐요. 한 푼도 못 봅니다. 예? 돈을 못 버는 기업에다 주봉상 우상향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기업이 돈을 번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왜? 가치에 따라서 주가가 가는 거 있는 거잖아요. 정리식을 모르면 정말 큰일 납니다. 예? 10년 동안 한 푼, 아니, 여러분이 삼성생명에다가 10년 동안 지금까지 들고 왔다면 여러분 돈 벌었을 것 같아요? 예? 삼성생명에다 10년 동안 정리식했으면 여러분 돈 벌었겠냐고요. 한 푼도 못 벌었어요. 마이너스예요, 10년 동안. 12만 천 원 시작해서 지금까지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정리식 투자한다고요? 이게 주봉이 우상향합니까? 제가 그래서 정답을 주잖아요. 주봉이 우상향하는 종목을 사라. 그래야 여러분은 장기로 이길 수 있다. 정시 투자도 이긴다. 여러분이 정시 투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다면, 안전한 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안전한 투자. 그 책을 한번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제가 직접 보여주잖아요. 자, 우상주를 갖다가, 이 중에서, 차트가 우상향하는 종목을 매수해서 갔더니 수익률이 장난이 아닙니다. 2017년까지 10년 동안 무려 550%가 납니다. 그러니까 차트가 우상향하는 종목이 얼마나 좋은 거죠? 그런데 너무 고평가됐다고 뭘 어떻게 된다고요? 예? PBR이 3이면 고평가됐으니까 뭐 잘라야 된다고요? 이런 이론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니까,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잘못된 투자를 무진장 하는 거예요. PBR이 1 이하만 사야 된다고 자꾸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뭘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정석이 가는 일이 뭔지. 자, 그러면 여론이 망하지 않을 기업을 샀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재밌는 얘기가. 또 한번 볼까요? 뭐 이건 뭐야? 얘 말고. 자, 이게 시가총액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시가총액 1등부터 그죠? 삼성전자하고 그 다음에 GS홈쇼핑까지 코스닥 1등, 10등, 코스피 1등부터 10등까지 종목을 사서 그냥 나는 골고루 똑같이 그냥 500만 원씩 담고 그냥 1억을 담아놨습니다. 10년 2000 그죠? 1년 2년 2017년까지 돈이 얼마 됐을까요? 여기다 이제 숫자만 입력하면 되겠죠. 무려 639%입니다. 1억이 6억 3,900만 원을 봅니다. 코스닥만 샀으면요. 대박입니다. 이거 무료 방송에서 공개 안 해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드니까 이런 걸다 공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 12년 동안 얼마? 1,091% 났습니다. 지금은 다시 또 떨어졌죠. 그죠? 이제 또 시뮬레이션을 또 숫자를 입력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런 것이 시장이에요. 그러면 떨어졌어도 얼마나 떨어졌겠냐는 거죠. 그럼 또 가지겠죠. 이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 망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안 망해, 돈만 벌어. 그런데 다 망한대. 왜? 좋은 종목은 안 담았거든. 오늘도 급등 상한가 한다고, 그죠? 내일 당장 갈 3000% 갈 종목을 매수하지, 부실 종목. 그럼 여러분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죠? 못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투자를 가라.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 정석으로 가는 길이 그겁니다. 그죠? 자, 그 과거에 제가 수익 냈던, 이거는 뭐, 과거에 수익 냈던 계좌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령들, 과거에 수익 냈던 계좌들, 한번 볼까? 이거 이렇게 추천해 갖고 옵니다. 이게 뭡니까, 전부 다. 전부 막 70%, 막 74%, 마이너스 46%, 69% 마이너스, 59% 마이너스. 지금이 이제 여러분의 장이 이렇게 됐어. 좋은 기업도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참아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 유리원들 계좌들입니다, 다. 이게 뭐요? 1700 벌고 있고, 종목은 다 숨겼죠. 그죠? 과거에 계좌입니다, 이거 다. 그죠? 수익률 계좌들. 8천만 원 벌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장기 투자해서 이 사람들이 돈번 거지. 저, 여러분들이 템플턴 해방에서 트레이더 전문가 저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템플턴은 초보자 입문자를 위한 템플턴의 투자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떻게 매수하는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조금은 좀 줄일까요? 너무 크다. 그죠? 이렇게 갔을 때 어떤 길을 가는지를 하나하나 배우고 정석으로 가기를 바라는 것이 제가 바람입니다. 부실 급등주 먹으려고 쫓아댕기지 마시고 정석 투자로 가라. 그래야 여러분은 다치지 않고 이길 수 있다. 그죠? 주도주가 추세를 만들어 올라갈 때는 보조지표 이런 거다 버려야 됩니다. 추세 추정만 가야 되는 겁니다. 시장이나 주가를 예측하지 말고 시세에 순응하면서 추세를 따라가는 매매를 해야 큰 수익이 나는 겁니다. 물론 이번에도 제가 또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가야 되느냐? 시장의 흐름의 변화를 이해 읽어야 돼요. 지금 시장은 뭐 하고 있어요?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변화를 빨리 간파하고 그에 맞는 투자를 행하는 것이, 그죠? 그죠? 대중은 좋은 경우든 나쁜 경우든 현재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죠? 좀처럼 변화에 대응하지 않고 그런 변화가 오면 부정할 수, 전부 다 부정해버리죠. 부정해버린다고. 그리고 막상 변화가 오면 마지못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자, 시장이 폭락할 수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자, 어떻게 하실래요? 비중 많은 사람들은 줄이세요. 자, 비중 줄이십니다. 비중 많은 것들은 줄여서 대응하세요. 그죠? 이날이었어, 이날. 위험하다. 위험하다. 막상 이렇게 떨어지니까, 아차, 했어야 되는데. 아, 그때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시죠. 이게 투자자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과거에서 갈 때도 여기서도 그랬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현금 확보하세요. 그, 우리, 어제 저녁에도 우리 의원이 질문합니다. 그죠? 부기부기님도 어서 오세요. 현금 확보와 내 종목이 떨어지는 종목 아니고 떨어지는 아니 올라가는 종목 아니고 떨어지는 종목은 좀 비중을 축소, 비중 많은 거는 축소해서 현금 확보하고 기다립니다. 여기서도 유려원이 전문가님 나 현금 확보했습니다. 참 어려웠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때 배팅 들어갈 거죠. 오늘이라도 이제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별로 좋은 거 아니겠죠? 기업이 나쁜 기업이 아니라면, 그죠? 좋은 기업이라면 지금은 조금은 그렇죠. 부실 기업이라면 몰라도, 그죠? 이래서 현금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또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 템플턴이 그렇게 주식투자 3원칙을 강조했는지 이제 이해가 가죠. 반대로 시장이 약세 국면이 들어도 실적 개선되는 종목 위주로 리밸런싱을 하는 것이 투자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 실적 여부는 살펴보지도 않고 어느 업종에서 주도 종목인지 모른 채 투자하고 있다면 오늘도 여러분은 수익 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또한 시장의 변화를 읽고 대중 심리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자신의 마음을 비판적으로 보는 냉정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자신이 시장을 통제할 수는 없어요. 자신만이 통제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는 어려워 봉착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럴 때 전문가가 얘기해 주면 갈수 없고, 전문가님 어떡할까요? 이게 얼마나 위험할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자, 현금 확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때가 옵니다, 또. 자, 돈 갖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요? 속으로 웃을 거예요. 어허, 더 떨어져. 내 종목이 떨어져도 다음에 올라갈 때 내가 더 사면 돼. 그러면 분명히 돈을 더 많이 벌 테니까. 그죠? 더 많이 버는 거거든요. 참 이게 근데 얼마나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떨어진 다음에 그때서야 이제 대응하죠. 그죠? 참돈 들고 있는 사람은 지금은 얼마나 웃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자, 더 떨어져라 속으로. 그죠? 나는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또한번 오는구나. 주가가 올라가면 왜 오르는지, 얼마나 들고 갈지 기준이 없어서 막연히 더 상승할 것이라, 또더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또 떨어지면 본전 생각에 자꾸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물타기는 하지 말라고 그래도, 아이, 뭐, 가치 투자는 물타기도 해야 된다나요? 그런 책 사지 마세요. 가치 투자는 물타기가 왜 가능한 거예요? 기업을 모르기 때문에 바닥, 자, 카티아님, 단기 포스트에 얼마라고, 그게 어떻게 알아요? 템플턴 모릅니다. 그죠? 진짜 템플턴 모릅니다. 그 예측하는 자체는 저보고 신이 되라는 거잖아요. 신의 영역이잖아요. 뭐, 121선 지지한다, 무슨 뭐, 전저점을 지지한다. 그런 말왜 믿냐는 거예요. 저는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100명 중에 하나 예측했다가 한 사람은 맞을 수 있겠죠. 다만, 여러분은 어때요? 시장이 조종하더라도 좋은 기업이면, 그죠? 팔지, 이직은 팔지 않았다면 들고 가야 되겠죠. 왜요? 그 종목이 깡통 낼 일이 없으니까. 3년 이내 망할 일이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부실 종목을 들고 있다. 그런 건 그건 팔아야 되겠죠. 그죠? 이걸, 왜? 이번 주 3월 달에 지나고 나면 상장 폐지가 되잖아요. 자, 어떻게 투자하느냐가 자신의 미래에 경제적 자유를 가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노후 보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엄청나게 중요하죠. 가장 바보가 누굴까요? 은행에다 투자하는 사람. 은행에 예금 보고, 아유, 전문가님, 지금 같으면 은행에 예금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갔을 때, 은행 예금이 여러분의 주식 투자를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예금할 돈이 있다면, 돈 버는 기업에 적금을 부으라는 거예요. 돈 버는 기업에 더더욱 중요한 것은 차트가 주봉상 우상향하는 종목에다가 적금을 부세요. 주가 차트가 주봉상 우상향한다는 것은요, 기업이 실적이 좋아져서 기업의 가치가 커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도 주가가 싸다고 그저 부실 주를 사가지고 무슨 적립식 투자한다? 이것은 내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업황이 끝난 보험업종, 그저 지금 업황이 끝난 은행주들을 지금 사서 장기 투자한다고요? 이건 잘못된 투자 방법이죠. 돈을 벌수 있는 기회는 이제 또다시 올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왜 손해를 보는 그걸 면밀히 분석해서 올바른 투자를 한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죠. 그럼 투자자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갖느냐, 이게 중요하죠. 재무 분석을 배우라고 그러면 재무 분석 너무 어렵습니다. 배울 필요 없습니다. 공부할 필요 없다? 대본에 또 그러죠. 투자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공부 필요 없어. 오늘도 돈 벌으면 돼. 공부가 왜 필요해? 그죠? 그럼 평생 단타하다 살 거가?
종목이나 봐도 그 나이 먹어서 무슨 공부를 해? 그죠? 아니, 내가 대신 전문가가 공부할 테니까 당신들은 공부할 필요 없어. 내 종이나 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진짜 있어요. 그죠?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만이 살 길이에요. 기업의 재무 분석이 처음부터 어렵다고 생각해서 공부해 볼 염두조차 내지 않고 돈이 아까운 생각이 안 합니다. 대부분의 차트, 뉴스, 소문, 전문가 추천에 맹신한 투자자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에요. 자신에 맞는 적정 포트폴리오를 생각하고 이에 맞춰 투자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한데, 그죠? 긴급하게 쓸수 있는 현금성 자산까지도 모두 주식에 투자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아니, 잔금을 부을 것 같다가 빼다가 주식 사요. 그 융자 갚는다고. 지난번에 결혼하려고, 엄마가 아들한테 결혼하려고 준 29살짜리, 그죠? 돈을 줬더니, 아니, 그냥, 그걸 갖다 주식해서 돈 벌어갖고 집 산다고 1억을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자살을 해버렸어요. 엄마한테 죄스러운데, 그거는 가장 잘못된 또 방법이잖아요. 아니, 29살이가 앞으로 뭘, 얼마든지 좋은 일이 수두룩하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 젊은데. 주식 투자해서 날려버려갖고요. 돈 벌어준다고 그러니까 그냥 1억 갖다 투자했다가 그냥 홀랑 날리니까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자살할 일이 아니잖아요. 다시 돈을 벌면 되잖아요. 그게 참, 그러니 엄마는 그 아들 때문에 살수 있겠냐고요. 제발 우리는 그러지 말자. 여러분이 공부해야 이긴다. 이것은 자신이 보유한 종목이, 예? 하락하고 주가가 싸다는 인식하는 순간,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할 절호의 기회가 서서히 오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가는 언제나 우상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줬다 뺏었다 하면서 상승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런 분위기보다는 자신이 종목의 주가는 상승하기만을 바라죠. 그죠? 상승하기만 바라잖아요. 시장의 블랙스완은 언제나 1년에 두세 번씩 조정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서도 꾸준히 상승하는 것이 뭐예요? 주식이에요. 시장을 이기는 전략은 무궁무진할 수 있겠죠. 뭐 단기 트레이더로 해서 돈을 버는 방법, 또는 장기 투자해서 도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갈 거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성격에 맞는다 그러면 트레이더를 가시는 거고, 나는 그렇게 못해. 그래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 그러면 좋은 기업을 사서 동업해서 여러분이 은행 이자보다 수십 배를 벌어주면서 행복한 투자를 할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공부 필요 없대. 공부 필요 없는 사람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여러분한테 선동하는 것도 정말 위험한 겁니다. 단순하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가장 쉬운 방법, 시장이 폭락하거나 말거나 동일비중으로 그냥 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돈안 잃어요. 돈 잃었어요. 돈 벌었잖아요. 600% 말도 안 돼. 10년을 보했는데 세상에 639%가 났어. 아니 그 폭락장을 다 이겨내고 말이죠. 마이너스 뭐 2018년에 어떻게 됐어요? 2008년에, 2009년에 폭락했는데 아무 상관도 없네. 2009년에 폭락해서 마이너스 8% 났네. 마이너스 9% 났네. 그래도 돈을 벌어줘. 얼마에? 야, 코스닥 아무것도 난 모릅니다, 주식. 아, 그러면 몰빵하지 말고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 코스닥의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을 그냥 500만 원씩 사서 1억. 자, 그럼 나는 10억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씩 담고 10억. 맞나요? 아, 10억입니다. 그럼 1억씩 그냥 다 1등부터 20등까지니까 5천만 원씩 딱 20개 종목을 사가지고 그냥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돈 벌었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보셨나요? 그런데도 오늘도 주가 차트를 보고 뭐 이가 어떻게 돼서 뭐 어떻게 돼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나요? 예? 간단하잖아요.
못 들고 가잖아요. 못 들고 갈것 같으면 몰빵하지 말고 그냥 한 종목에 5천만 원씩 그냥 시가총액 1등부터 이런 기업들은 안 망한데 알았어. 1등부터 10등. 코스닥에 1등부터 10등을 사서 그냥 묻어뒀어. 그랬더니 뭐요? 아, 10억이면 얼마예요? 60억 됐네? 1억이면 얼마예요? 6억 됐네? 그죠?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하잖아요. 무슨 일 있나? 안 하죠. 다. 이번 폭락장의 개인 투자자들이 2월 17일부터 3월 11일까지 제가 조사해보니까 12조 4,982억을 사들였습니다. 종목을 보니까 큰일 났어요. 1등이 삼성전자, 2등이 삼성전자 우선주. 그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한국전력 참. 한국전력 부실 기업을 지금 계속 삽니다. 아직 얘는 부실 기업이에요. 하이닉스, 신한지주, 은행주 사지 말아야 되는데, 아모레퍼시픽, 호텔, 포스코 사지 말아야 될 때입니다. SOL 사지 말아야 되는데, 유가가 또 떨어지죠. KB금융, 대한항공, 어렵다. 그죠?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기업은행, 아주 은행주, KTNG, 또 열 번째가 뭐였더라? 아, 통신, SK텔레콤. 개인 투자들이 이 종목들을 이렇게 많이 산 거예요. 한국전력이 3등으로 샀어요. 3등으로. 예? 3조 3천억을 사들였나 봐. 왜 그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한번. 템플턴이 여기서 팔아먹고 못 사게 했는데 자꾸만 더 사. 기관 외국인 도망가는데 자꾸만 더 사요. 본전 찾아야 된다고 죽어라 사는 거야, 그냥. 에이, 죽을 똥 살 똥 그냥 내가 아직 본전 찾을 때까지 물타기 한다.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아직도 몰라요. 그죠? 적자 기업, 그죠? 적자 누적 기업. 참, 왜 그러냐? 그죠? 사지 말라고 그래도. 괜히 돈을 벌 가능성이 있을까요? 걱정됩니다. 시장이 폭락, 그래서 공부할 필요 없대. 그죠? 공부할 필요 없다고 그래요. 시장이 폭락하면 포트폴리오를 이겨내야 됩니다. 차라리 모르면 동일 비중 포트폴리오를 가. 끊임없이 여러분한테 얘기하는데도, 에이, 저거는 헛소리야. 템플턴이 말하는 건 전부 헛소리야. 이렇게 무시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삼천당 제약 폭락해서도 아직도 끄떡도 안 하죠. 저는 우리 의원들한테 그냥 묻고 가세요. 예? 이 기업이 망할 기업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뭐가 걱정입니까? 제약 종목 하나 들고 가면 좋은 일 벌어지는 거지. 가세요. 저 그럽니다. 또 볼까요? 이거 뭡니까? KG바텍 오늘 좀 떨어지나요? 워낙 시장이 떨어지니까 KG바텍 떨어지면 어때요? 또 제트플립이, 근데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이 베트남입니다. 제트플립에 들어가는 모듈이 저기서 가져오는데, 베트남에서 가져오는데, 삼성전자 직원들이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으로 한국은 입국 금지. 지난번에 대통령이 뭐, 그러면 그 진단서를 첨부해서 들어가는 방법으로 한번, 그래서, 한번 베트남과 상의를 해봐라. 만약에 그렇게 해서 들어간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물건을 가져오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제트플립 생산에 차질을 주죠. 아직까지는 차질이 없다고 그래요. 뉴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더 나오면 제트플립 잘 팔리니까 또 가겠죠. 가끔 믿음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들고 가는 겁니다. 에코프로비엠 잘하죠. 예, 좋은 기업이잖아요. 이미 영업이익을 어떻게 해요? 5년간 매출이 계약되어 있고 앞으로 상승가치만 있고 펀더멘털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를 안 팔고 들고 가는 거예요. 이런 건 팔 이유가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이런 분한테 오히려 깎아주면 더 사라 그럽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돈이 보이잖아요. 펀더멘털이 너무 좋아서 앞으로 돈 벌 일만 생겼다. 안 팔어? 난 더 살까? 그죠?
더 살까? 유진테크도 올라갔다 오늘 떨어뜨렸죠? 자, 도전 비전 뭐 아직도 짱짱합니다. 그쵸? 600%가 넘게 났다가 아직도 짱짱합니다. 대단한 기업입니다. 이게 빅데이터 기업이니까 마윈이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한국 그 락앤락에서 만든 뭐죠? 마스크를 갖다가 일본에다 홋카이도에다가 뭐 1만 장을 기부했대요.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 광고를 하는 건지 아니면 좀 기분이 우리나라한테는 안 주고 그죠? 많이 일본한테 줬더라고요. 우린 중국에다 도와주는 바람에 마스크 대란이 났는데 그죠? 걔네들은 실컷 사다가 일본한테 갖다 줬습니다. 우린 중국에다 갖다 퍼주는 바람에 마스크 대란이 났죠. 아이러니합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주가보다 그래서 기업 가치에 주목해서 때를 사는 투자를 하라. 사실은 말은 쉬운데 이걸 지켜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 기업은 장기 투자할 종목이 없고 툭 하면 상장 폐지되거나 문제가 많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부터 버려야 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나 전문가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거꾸로 보면 우리나라 기업이 좋은 기업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겁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가 워낙 활발해서 전 세계에 사는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그죠? 한국 다 봐도 한국만큼 잘 사는 나라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외국을 가본 적도 없지만 유튜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한국만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한국만큼 잘 살고 의료 서비스가 잘돼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만이 팽배하고 있죠.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 한번 들어보고요. 보면요. 병원 갈라 감기 하나 걸려 병원 갈라 그러면 보름 걸린대요. 예약해 놓으면. 다난 다음에 뭘 가요? 약 하나 갈라도 너무 비싸, 미국도. 그죠? 너무 비싸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하나 받는데 170 몇만 원 들었대요. 173만 원인가? 9만 원인가? 어떤 사람이 올린 걸 보니까. 우리나라는 뭐예요? 공짜로 해줘. 드라이브 스루다가 공짜로 해줘. 그죠? 정말 여러분 행복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형편없어도 기업인들은 잘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거라 생각하시면 좋은 기업이 무진장 많다는 거예요. 왜 부실 기업만 보려고 그러냐? 재무 분석은 해보지도 않고 부실 기업만 늘어놓고 우리 뭐다 상장 폐지된다고. 아, 부실 기업 뭐 이런 거안 사면 되잖아요, 이거. 왜 자꾸만 펀드가 가입하는 이 부실 종목, 펀드를 조사할 때도, 아, 나 펀드 가입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부실 펀드를 갖다 이런 종목들을 보고서 내가 안 사, 펀드를 가입 안 해야 되는데, 이걸 분석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펀드 가입자, 은행이나 증권사의 말만 듣고 그냥 덜커덩 가입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했으면, 아, 이건 부실 종목인데 이걸 어디다가 펀드에다가 가입시켰어? 난 가입 안 합니다. 본인이나 하세요. 이렇게 할수 있어야 여러분이 공부가 돼야 가는 거잖아요. 근데 공부할 필요 없대. 돈만 벌면 된대.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치는 거예요, 다. 그죠? 주식 시대에는 세계적인 기업이 많이 생겨서, 예? 우리나라 사실 그렇지 않아요?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가 가능해진 거예요. 여러분이 삼성전자에다가 지금까지요, 어떻게요? 35년을 들고 왔으면 1,000만 원이 78억 됐어요. 그런데도 부실 종목은 사고 삼성전자는 안 사요. 급등 상한가 먹는다고 삼성전자 사라 그러면 대본에 제가 만나는 사람도, 아유, 주식 투자 하시죠, 그럼. 주식 투자, 아이, 말도 꺼내지 마세요. 왜요? 지금 주식 투자 사람들이 지금 600만 시대입니다, 600만 시대. 우리나라 인구의 600만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 뭐 담배를 뭐 1년에 내가 담배 피는데 330만 원 들어간대요. 330만 원. 그런데 거기에 세금이 189만 원이라고 세금 갖고 이제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그냥 주식 사놓고 그냥 묻어두면 되잖아. 그러면 담배 필 돈으로다가 주식 사놓으면 되겠네. 1년에 330만. 그러면 뭐야, 1년에 330만 원이면 10년이면 3,300만 원이네? 그런데 이자에 이자가 붙으면 얼마 될까? 그죠? 참아야죠. 그죠? 고통을 참은 것이 부자 되는 길이잖아요. 부자들이 그냥 부자 됐을까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내가 그렇지 않아도 주식 하나 샀다가 한 다음 날 상한가 가더니 상장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그럼 그거 사지 말고 삼성전자 샀으면 지금 망했을까요? 돈 벌었을까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그죠? 대답을 안 해요. 그럼 지금 삼성전자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주는 기업이 수두룩 그냥 부지기수인데 사람들은 그걸 분석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아, 그래요? 진짜 그래요? 예, 네, 진짜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10년을 한번 가볼까요? 자, 삼성전자 10년을 한번 돌아가서 백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20년이니까 2010년에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해서 갔습니다, 삼성전자. 아무 일도 없습니다. 뭐 10년 지수가 폭락하고 뭐 별짓을 다 하고 그래도 폭락을 하고 뭐 그래도 여러분 돈 무조건 버는 거예요. 뭐요? 220, 220, 230%잖아요. 그럼 내가 1,000만 원다 모았어요. 2,300만 원 벌고 있는 거예요. 은행 이자 이렇게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뭐안 된대. 뭘안 돼, 안 되기는요. 아, 좋은 기업을 사서 그냥 떨어지건 말건 들고 있으면 그냥 돈 버는 거잖아요. 자, 그럼 동원을 한번 보자고요. 예? 동원 F&B를 한번 보자고요. 무슨 일이 벌어졌나? 2010년에서? 야, 너 어떻게 됐냐? 그럼 2010년에 나도 사서 그냥, 예? 이렇게 들고 왔어요. 얘는 얼마 벌어져요? 320만? 아, 삼성전자보다 돈더 많이 벌어지네? 그럼 여기서 팔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여기서 팔았으면? 예, 849%요. 아니, 이 기업이 뭐 망했나요? 자, 고형을 샀습니다. 아, 2010년에. 나는 팔고사고 안 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든 말든 모릅니다. 그냥 동업했습니다. 아, 2010년에서 지금까지 뭐 떨어지거나 말거나 그냥 들고 왔습니다. 얼마요? 1620%요? 아, 시장이 폭락해서 이게 망했나요? 아무 망하지 않았잖아요. 예? 시장이 폭락하면 이게 지금 망하나요? 어? 야, 삼성전자 사는 것보다 이거 100번 낫네. 삼성전자 330%인가? 얘는 뭐요? 1620%. 얼마 돈 많이 벌어요? 이런 거 사라고 그러면 안 사고요. 어디 가서 사죠? 부실이, 계좌주. 그죠? 부실 종목, 전문가가 급등 상한가 간다고 그런 종목 사가지고 깡통나고 깨지고 얻어터지고 그러는 겁니다. 좋은 기업 사서 그냥 저축해놓으면 수익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해도 아유, 전문가님, 시장이 떨어져서 위험해요. 무서워요. 단기간에 가격 변동을 좌우되지 말라. 항상 주가는 변동하게 마련이므로 계속 좋은 기업은 보유하라. 주식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다른 중요한 것, 기업의 내재 가치를 철저하게 분석하는 일로 여러분이 시야를 넓혀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가를 너무 자주 쳐다보는 바람에 주가가 예상했던 방향과 조금만 다르게 움직여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금세 행동을 취해버리고 에라 짤라라 뭐자 손절해라 주많은 전문가들이 오늘도 손절 목표가 손절가 수도 없이 외칩니다. 그럼 과연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날 돈을 벌었을까요? 관심을 갖고 항상 모니터링해야 할 것은 좋은 기업이 본질을 유지하고 있는지, 가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지 여부다. 언제나 변덕이 심하고 조울증 환자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시장은 흔들리면 여러분 안 된다. 그게 뭐예요?
미스터 마켓 주가 아저씨가 매일 여러분을 흔들 때마다 나는 흔들려서 들고 가지도 못합니다. 회사의 가치가 커지는 동안 시간은 나의 편이다. 단기적으로 본다면 주식시장은 투표 계산기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주식시장은 여러분의 뭐예요? 계량기예요. 기업의 분석, 더욱이 기업의 분석조차 하지 않고 부실한 종목을 매수하고 장기 투자하면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검증조차도 안 해요. 어떤 회원이 계좌를 갖다가 3년간 170종목을 담았습니다. 보유한 결과의 효과는 얼마일까요? 좋은 종목을 담아야 되는데 부실 종목을 들어가서 수익률을 다 깎아먹어서 3년 동안 보유해봤더니 5% 수익 외에는 얻지 못했어요. 이거 실제 있는 일입니다. 딱 5% 수익을 냈어요. 3년 동안. 왜 그런 거죠? 모든 주식을 보유하라 그러니까 진짜 모든 주식을 보유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수익을 평준화시켜버리는 거죠. 좋은 기업을 매수하라니까 안 하고 그냥 부실이든 뭐든 그냥 막 산 거예요. 추천하는 때마다. 170종목 딱 해 3년 딱 갔더니 5% 수익률이에요. 남들은 그냥 봤을 때 뭐 40% 갔느니 30% 갔느니 이러는데 5% 수익입니다. 이거는 뭐죠? 안 되는 게 뭐예요? 종목 백화점이라는 거. 근데 이걸 몰라요. 시뮬레이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해보면 돈이 되는지 아는지 아는데 그냥 부실 종목 샀다고 좋아하고 상한가 갔다고 좋아하지만 결국 3년 동안 수익률은 5%뿐이 안 나더라. 문제는 포트에 담은 종목이 차트만으로 매수해서 우량 기업이 아닌 불량 기업을 많이 보유한 결과예요. 깡통나는 종목도 있었고, 그죠? 자신이 보유한 기업이 실적이나 뉴스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대가들이 하는 방법인데도 그런 건 다 무시해버리고 오로지 부실 기업이든 뭐든 그냥 종목백화점 만들어놓고 돈 번다. 그죠? 단기 매매 늪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보유한 주식가를 매일매일 보다 보니까 손실에 민감한 투자자는 주가가 출렁일 때마다 사고 팔기를 반복하고 뭐 무조건 뭐 손절해야 된다나요? 아 좋은 주식을 주식하려고 샀는데 손절해야 된대. 그 어느 날은 돈 벌고 어느 날은 와장창 나가고 그죠? 질렀다가 깨져버리고 선택의 횟수가 많아질 때마다 손실 볼 확률은 늘어나고 후회의 쓰나미만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고민에 고민을 더해서 장기 투자를 할 만한 종목을 골랐다면 가격은 잊어버려도 됩니다. 관심의 초점은 뭐죠? 주가가 아니라 기업의 가치가 돼야 된다. 기업의 가치에 대한 믿음만 여러분이 탄탄하다면 주가가 하락했을 때 오히려 추가 매수할 수도 있다. 기업 가치는 계속 체크하되 가격 확인은 분기마다 해도 됩니다. 이해가시죠? 이거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면 여러분이 주식 투자 공부를 한 것이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또 모른다면 여러분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버핏이 뭐라고 그러죠? 자, 버핏의 얘기를 오늘 우리 유리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버핏이 미래 가치를 중시해서 채권형 주식 투자를 권합니다. 포스코를 그래서 2006년에 2005년부터 사가지고 무려 7,800억을 챙겨가고 마지막 15% 남겼던 것도 2015년에 맞아 팔아서 아마 1조는 벌어 갔을 겁니다. 주식은 주식의 주가가 올라도 복리, 주식의 주가가 내려도 복리예요. 그죠? 100% 수익률이 올렸다 하더라도 50% 손실이 나면 다시 원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우, 전문가님, 나 100% 수익 났는데요. 이번에 50% 손실 나서 다 빼먹었습니다. 손실이 다시 원위치 됐습니다. 그러나 50% 손실이 나면 본전이 돌아오면 100% 수익이 나면 되지만 또 기다리면 와요. 좋은 기업은. 그죠? 자, 그게 무슨냐. 버핏이 종목 검증을 할 때 어떤 일을 벌리는지 한번 보시죠.
잘 보세요. 첫째,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을 매수하라. 자, 기업의 주가에 현금 흐름이 좋다라는 것은, 자, 고영이라는 것이 현금 흐름이 좋다라는 건 뭐예요? 재무정보를 봤더니 현금 흐름이 좋대. 아, 돈을 잘 버네. 아, 165억 벌더니 209억 벌더니 199억 벌더니 217억 벌더니 올해는 291억. 돈을 또잘 버네. 또 가겠네. 그럼 삼성생명을 보면, 에? 삼성생명을 보면, 자, 5조 2천억 벌더니 4조 8천억, 1조 6천억, 1조 9천억. 이좀 늘어났나요? 이렇게 어려우니까 주가가 못 갔잖아요. 두 번째. 기업의 이익이 지속적으로 그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보라. 기업의 이익이 지속적으로 동반하는지를 보라는 거요. 근데 이거 안 봐. 필요 없어. 아니, 왜 기업의 이익을 봐요? 왜? 아니, 이 기업이 그러면 삼성생명이 돈을 점점 잘 버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왜 적자 전환으로 써 있어요? 아니, 1조 6천억 벌더니 2조 5천억 벌더니 1조 2천억으로 줄어들고 있네. 그럼 줄어들고 있으면, 영업이익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면, 안 보면 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워런 버핏은 이상하게 기업의 이익이 지속적으로 동반하는지를 보래잖아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차트가 최고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이 지속적으로 동반하는지를 보는 건왜 그래요? 기업의 수익 가치가 커진다는 거잖아요. 기업의 수익 가치가 커지는 기업을 여러분 매수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돈 벌잖아요. 얘는 수익의 이익이 영업이익이 점점 커지지 못하니까 떨어지는데, 아까 누구예요? 그럼 고영 좀 한번 보자, 그럼. 야, 너 고영은 어떻게 하고 있냐? 야, 너 기업이 이게 반도체 검사장 비는데 437억이야. 460억이야. 아, 올해는 또 뭐야? 또돈 벌어? 이게 왜 가는 거예요? 돈을 잘 버니까 가는 거잖아요. 나안 팔릴래? 그랬더니 진짜 돈을 많이 벌어주는 바람에 삼성전자가 와서 울고 가야 돼. 아유, 형님,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아이고, 나는 거기다 투자했더니 그냥 동업자로다 돈을 그냥 쓸어 담아 주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잖아요. 수익가치가 커지는 기업을 매수하라.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을 매수하라. 세 번째. 자기 자본이익률이 15% 이상인 기업을 매수하라. 자기 자본이익률이 15% 이상 된다고요? 자기 자본이 ROE가, 아이고, 16, 21, 올해는 14.44라네, 예상이. 15% 이상인 기업을 매수하라. 가만 있어봐. 삼성생명은 어떡하냐? 너는 15% 이상? 3.92, 5.4, 3.83으로 이번엔 3? 더 떨어지네? 나안 사. 이게 뭐예요? 성장 가치잖아요. 아, 성장 가치 커지는 종목을 매수하라고 분명히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건안 사. 이런 건 그냥 전문가 추천하면 또다 사. 아, 우리야만 기업이라나요? 증권사에서 또 단골로 추천해. 삼성생명. 지네들이 잔뜩 물려있나 보죠. 그죠? 그럼 여러분 이거 안 사야 되잖아요. 자기 자본이익률이 점점 떨어지는데 15%? 아니, 뭐 이거 5%도 안 되는데? 연평균 5%도 안 되잖아요. 그게 뭐다? 성장 가치다. 네 번째, 자산의 실제적인 현금 창출 능력. 자산 가치가 커지는 종목을 선택하라. 워런 버핏이 이네 가지만 제시하잖아요. 아니, 기업이 돈을 잘 벌어. 자본 총계가 점점 커졌어. 삼성생명은 뭐예요? 커졌지만 얘들이 두 개가 빠져버렸잖아요. 영업이익이 커지지 않고 성장 속도가 둔화됐으니까 나는 안 사. 아, 나 그럼 고영 살래. 고영, 자기 자본이 커지고 영업이익도 커지고 ROE도 커지고 있다. 그럼 나는 뭐 사야 되는 거지 뭐. 그러고 그냥 들고 있더니 워런 버핏만 봤다. 시장이 무슨 뭐
그저 바닥이 어딜지 모릅니다. 신의 영역입니다. 아무도 추측한다고 해서 맞힐 수도 없습니다. 나는 바닥을 모르고 분명한 사실은 좋은 기업이 2, 30년 후에는 더큰 수익을 준다는 것만 확실히 알고 있어. 간단하잖아요. 아직도 어렵나요? 그러니까 뭐 유한양액, 예, 이걸 20년 들고 있는 사람은 연평균 83.25%를 보면서 부자가 돼 있고요. 그죠? 또 이건 뭐예요? 이런 종목을 우리 일원이 전문가님, 주가 차트가 싸니까 여기서 저한테 공부하러 들어왔어요. 싸니까 이거 사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아휴, 생각을 해보라고.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업황이 뭐가 좋아서 얘가 돈을 더 벌겠냐. 아, 장기 투자하면 돈이 되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안 삽니다. 사지 마세요. 제가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죠? 행복사업입니다. 아니 이게 좋을 일이 없는 기업을 못 사요. 좋을 일 기업을 사야 돈이. 아 그럼 롯데손해보험 진짜 돈을 버나 한번 보자. 이렇게 여러분이 조사를 해야지. 에? 돈을 잘 버는지 세 가지. 워런 버핏이 얘기하는 네 가지를 한번 보면 차트가 모든 걸다 해주는 건 아니에요. 아니, 왜 그래? 아이, 참. 또, 이, 아이고, 큰일 났네. 다시, 그, 아마 인터넷이 불안한가 본데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자, 여러분이 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예? 전염됐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나 보네.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 에이, 참. 자, 롯데손해보험을 한번 기업 분석을 가보겠습니다. 자, 얘가 돈을 진짜 버나. 영업이익. 천억 벌더니 1200 벌더니 영업이익이 폭삭 망했네. 적자 전환했네. 그 다음에 ROE가 얼마요? 14, 15, 16 같은 7점으로 떨어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수익가치 떨어지고 성장가치 떨어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안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산다고요. 왜? 차트 보고. 차트 보고 죽어라기가 뭐죠? 급등 나가서 나중에는 결국 돈을 벌어준다. 그러니 이런 이놈의 급등 때문에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부실 종목 급등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돈을 버는 기업 사라 그러면 이런 건안 사요. 그죠? 버핏이 말하는 수익가치, 성장가치, 자산가치, 현금흐름까지 좋은 기업을 매수하라. 딱 간단하잖아요. 이것만 여러분이 지켜도 죽었다 깨어나서도, 그죠? 여러분이 주식 샀다가 죽었다 깨어나도 깡통 안 나요. 제가 장담 먹었는데 깡통 안 납니다. 기업의 가치를 믿고 우리 갔는데 오늘 미코 올라갔나 모르겠네. 기업의 가치를 믿고 가자. 올라갔는지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또 올라갔네. 어휴, 맛있는 시세. 전문가님, 대부분의 우리 이런 돈, 정이 올라가면요. 전문가님 잘라야 되나요? 어이, 먹다마냐. 가시고 더 들고 와요. 걱정하지 말고. 더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데. 아, 진단 키트 팔아먹는다는데. 뭐 이렇게 겁이 나요? 흠터 떨어지면 아우 전문가님 자를 걸 그랬어. 또 올라가면 아유 안 자르길 잘했어. 또 떨어지면 아유 자를 걸 그랬어. 매일 그냥 가슴이 새 가슴처럼 불안하고 떨리고 앉아 있어. 기업이 좋으면 그냥 배짱 부려 배짱. 지금 여기까지 들고 오니까 이제 우리 유료는 아유 전문가님 무서워서 잘라 먹었어요. 아 그래도 만족합니다. 만족하는 사람 괜찮죠. 배짱 부려봐요. 그래서 오늘 또 올라가네. 수익이 더 커졌네. 수익이 더 커졌어요. 그죠? 한국 알콜 붙들고 있으니까 더 커졌어요. 아유, 시스템 매매 가르쳐 줬더니 엉뚱한, 우리 일원이 엉뚱한 일을 벌리질 않나. 그죠? 아니, 뭐, 이거 잘 가고 있잖아요. 야금야금 올라가고.
아, 이거 올라갔다 그냥 안 잘라먹으면 후회됩니다. 또 올라갈 거 걱정하지 마요. 참, 그죠? 걱정하지 마요. 걱정하지 말라고. 아직도 안 팔았어요. 아니, 수익률이 빨리빨리 올리던데 안 올려, 많이 올려도. 지난번에 더 좋은 재미 일이 있었어요. 근데 투자의 관심의 초점은 여러분이 주가가 아니라 기업의 가치가 돼야 돼요. 차트만이 돌잘 버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죠? 장기 투자의 매력과 방법은 주가만을 바라본다면 주가 변동성에 흔들리게 돼서 장기 투자를 할수 없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주가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기업과 실적과 가치를 평가하는 투자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가가 변동폭이 큰 종목은 단기로 수익 내는 데는 경우가 있지만 변동폭이 크면 클수록 주가가 흔들릴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오래 들고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분들한테 꾸준히 가는 종목이 굉장히 좋다. 일본 올림픽 대비한 5G 시대의 보급과 글로벌 시대의 수급. 오늘 올라가는지 모르겠네. 이노바이러스. 어제도 올라가던데. 참. 그죠? 이노바이러스. 오늘 떨어뜨렸네, 또. 어제 여기서 또 샀거든요. 올라갔었습니다. 그죠? 이틀 동안. 근데 오늘 떨어뜨렸네. 좋은 기업인데, 뭐까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어휴, 이건 미쳤군요. 아니, 전문가님께도 삽니까? 예, 또 샀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어제도 또 올라갔지. 오늘 떨어뜨렸네. 그럼 팔까요? 안 팔아요. 이걸 들고 갈수 있어야 되잖아요. 늘 주가는 뭐요? 그냥 끊임없이 이러잖아요. 그러지만 뭐요? 아, 주봉상 우상향하는 종목 들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아, 주봉상 우상향하는 종목을 정리식으로 또 사고 또 사고 달마다 사면 여러분이 돈이 커졌잖아요. 그런데 그냥 부실 종목 그저 뭐죠? 그냥 주별도 다 까먹은 종목 갖다 이거 사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걸 돈 번다고 장기 투자하고 있어요. 아휴, 그러니까 깡통 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가면요, 주봉상 가는 종목 사서 가면 무슨 일이 있냐고요. 정리시트 다 해도 돈 버는 거지. 그죠? 이걸 잊지 마시고 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템플턴이 말하는 가치 투자라는 것은 기업의 가치가 투자 판단의 지표가 돼야 된다. 수익 가치, 성장 가치, 자산 가치, 상대 가치, 배당 가치. 그러면 뭐예요? 템플턴이 가치 투자라지만 차트를 무시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차트와 그 다음에 가치 투자를 어떻게 해요? 퓨전을 해야지. 융합을 해야죠.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은 차트로 보시고, 그죠? 꾸준히 성장한다면 차트를 무시하고 갈수 있는 여러분의 실력이 되는 것은 뭐예요? 기업의 가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 여러분이